Oh!
난 그대에게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주님 편히 누워서 성막이 마음 달려
주소 나를 속량했으니 너시 나를 보소 동별류와 한수리 이대만만한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나를 유혹하고 내지나 대주만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속량했으니 너시가 나를 벗어도 종별류만 쓰리 남별류만 쓰려고 동파초사들에게 주님께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너 십자가를 벗어도 동별류와 나를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이라는 것이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내게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마치 바다에 밀려오는 파도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파도는 밤낮없이 밀려오고 또 밀려갔다 다시 밀려오고 또 밀려갑니다. 때로는 허리케인을 동반하기도 하고 돌풍을 몰고 오면서 쓰나미처럼 휩쓸어버리는 이런 많은 인생의 위험 앞에 우린 노출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인생을 3단계로 구분했습니다. 30세까지는 전반기, 인생의 전반기로 말합니다. 30세부터 60세까지는 인생의 중반기로 말합니다. 60세부터 90세까지는 인생의 후반기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인생의 중반전으로 접어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은 참 편안하게 잘 지내왔는데 갑자기 40세가 넘어가면서 생각지 않았던 돌풍처럼 일어나는 환란 앞에 안절부절하면서 도대체 어디로 피해야 내가 피난처가 될 수 있는지를 찾지 못하는, 방황하는 많은 분들이 이 시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사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고난이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가나안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러한 땅으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고난이 끝이 나고 환난도 다 이제는 끝이 났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40년 동안 겪지 못했던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라는 거대한 장애물 앞에 서 있는 그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난공불락. 완전히 요새화된 이 여리고성은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어른의 싸움과 같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여리고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속에만 여리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는 여리고를 소개합니다. 지금 저 여리고는 중동에 가면 요단강과 이 여리고 성읍이 있는 곳과는 직선 거리로 약 8km가 됩니다. 요단강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8km의 거리를 두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 당시 최고의 도성이라고 했던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까지는 약 23km의 거리에 이 여리고는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곳은 사해 바다에서 약 10km 앞에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지중해에서 지면이 약 250m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 팔레스타인들이 여리고를 지배하고 있는 영토가 되었습니다. 여리고란 말은 종려의 성읍, 향기의 성읍이라는 그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종려의 성읍이라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여리고에는 종려나무가 상당수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이 가면 이 종려나무 숲을 이루고 있는 곳이 여리고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해바다가 가까운 지형적인 그런 여건 때문에 자연이 소금 상업이 성행했고 그리고 유황, 역청이 많이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상업도시입니다. 이곳은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문화의 도시였고 향락의 도시였으며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성경이 보게 되면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공격해 들어갈 때 기생 라합이라는 그런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글에는 기생이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창녀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생이 여리고성에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곳은 쾌락이 있는 곳이었고 대단히 그 당시에 성문화가 문란했던 곳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금과 그리고 유황, 역청이 주 상거리가 되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그곳을 지나야 예루살렘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문화를 받아들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함락을 하고 공격을 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 사람들은 40년 그들 민족 사이는 사막 문화입니다. 집시 문화입니다. 유랑 문화입니다. 그들은 방랑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기껏해야 사막 문화밖에 없습니다. 한 곳도 제대로 정착한 적이 없습니다. 늘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칼과 창과 활이 전부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는 역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기름 덩어리입니다.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유적지에서 발견된 것을 보면 시커먼 이 기름 덩어리를 가지고 기름 대포를 만들어서 적진에다 쏘아서 이긴 적이 있는 이러한 곳이 바로 이 여리고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히 전쟁 문화가 또 발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에 이제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여리고성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성 밖으로 포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여리고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강조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최고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이 사람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가까이 왔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여리고성을 바라보았을 때 난감했습니다. 어떻게 저 여리고성을 우리가 공격해 들어갈 수 있을까? 성문은 굳게 닫혔는데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여리고입니다.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왜 여리고이냐면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더니 지금은 폐허가 되어버린 이 여리고의 옛날 성벽 터를 발굴했더니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주춧돌들이 직종 8m짜리 돌들이 머릿속에 많이 파묻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거대한 사막에 어디서 이 거대한 돌들을 한두 개도 아니고 수많은 기초석들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돌들을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장비가 어디 있었으며 이 돌들이 어디서 왔을까? 이 사막에 넓고 넓은 사막에서 돌을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모르는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여리고입니다. 이러한 곳에 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만큼 이 거대한 돌을 가지고 성벽을 쌓아 올릴 만큼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갑자기
여호사밧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냈습니다. 군대 장관이라 말은 전쟁의 장관입니다. 칼을 빼들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이때 이런 기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왔을 때 당신 누구냐고 물었더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가 기대하는 것은 그동안 사막 그걸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도 내려주셨고 불기둥 구름기둥 세워주셨고 반석을 쪼개서 생수가 솟아나게 해주셨던 우리 하나님 이번에도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이러한 말을 듣기를 원했는지 모릅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호수아 5장 15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코드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관심은 여리고성 함락입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과거에 수천 년에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행하는 해당하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방에 산적한 여리고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질병이 찾아왔을 때 내 몸을 내가 못 고칩니다. 내가 낳은 내 자녀가 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이 아이가 서 있을 때 내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지만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리고와 같습니다. 부부 사이도 무너지지 않는,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사랑관계에 거대한 벽이 막혀 있습니다. 이런 여리고 앞에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 이 여리고가 무너지길 원하고 이 벽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한 첫마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함락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전제가 네 가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왜 작은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되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돕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다 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66권 이 말씀 외에는 기록된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책으로 만들어 놓았고 고대 문서로 약 16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33명에서 34명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오늘 성경 66권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빼거나 더하면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신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주여 제가 믿나이다. 오늘 이 말씀대로 제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우리가 생하는 각도가 전혀 다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가 지금 문제입니다. 그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건 넘어가야 내가 살 수 있는데 저건 넘어가야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관심이 어디 있느냐면 신발 벗으라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신고 있는 이 신발 어떤 신발인가요? 지금까지 머나먼 40년 동안 사막길을 걸어왔던 신발입니다. 과거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말씀에 관해서 에베소서 4장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습이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 구습이라는 말을 그대로 말을 한다면 과거에 내가 습관처럼 행동하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들어오셨으면 새 시대가 열린 겁니다. 새 시대가 열렸고 새날이 시작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돌이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전 것을 생각하지도 말고 기억하지 말고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있는데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나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대의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 문제 해결해 줄 텐데 해결해 주기 전에 이것부터 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습을 쫓아가는. 아직도 교회 안에 다니시면서 신앙생활은 몇십 년 했습니다. 집사 되었습니다. 장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담배 피우는 것과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을 일단 떠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신앙을 떠나서 당신이 예수의 사람이라면 담배 피우는 그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당신 보고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한다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술잔 기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집사한 것 뻔히 알고 있습니다. 교회 욕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종 욕먹이고 그리고 신앙교회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저런 사람이 무슨 집사냐고 말한다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구원을 떠나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구습을 쫓는 이 사람은 못 벗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인을 계속 보내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긍정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내가 예수 안에 나오기 전에는 예수밖에 있을 때는 늘 근심하며 살았습니다.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늘 세상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비참한 자신의 모습 앞에 때로는 괴로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은 구습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성경은 강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이제는 구습 벗어버려야 됩니다. 나 스스로 나를 보면서 괴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근심의 구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걱정의 구습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염려의 구습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수의 사람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도와 간구는 한마디로 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데 모든 이 구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세상에 있었던 모습이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모습이나 항상 입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남 비판하기 좋아하고 남 헐뜯기 좋아하고 남 상처 주기 좋아하고 입에서 욕이 떠나지 않습니다. 늘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사람 마음에 상처를 다 내옵니다.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주님이 그런 주님이십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 할 때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말씀합니다. 그때에 아무도 돌 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의 주님이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습을 쫓는 모든 것을 벗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을 내가 무너뜨려 주리라. 두 번째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언약궤 앞에서 여리고성을 돌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돕니까? 7일 동안 돕니다. 그런데 왜 언약궤와 함께 돌아야 됩니까? 그것도 언약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면 언약궤는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앙에 중심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함께 여리고성을 돕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이 언약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대단히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면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언약궤와 함께 너는 여리고성 같은 문제를 돌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혼자 도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와 함께 돌아야 됩니다. 그 돈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언약궤는 열왕상 8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두 돌판이 들어있는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BC 약 1000년경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후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옮겨놓았습니다. 성경은 이때 강조하고 있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모세가 호렙에서 넣은 것이더라.
두 돌판들을 씁니다. 이 두 돌판을 가리켜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궤속에 두 정거판 돌판을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 어디서 만나시겠다는 것입니까? 두 돌판이 있는 이 언약궤에서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언약궤에 함께 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3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 있습니다.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을 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시간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 성경 기록된 이 말씀은 세상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윤리 이야기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떤 위인들이 지어낸 그런 전해져 내려온 유전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이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는 이런 부활의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령께서 어디에 함께 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에 여러분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오늘 성경의 한 군데를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성경 말씀을 늘 즐겨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엘리야 때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상 17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성경 강좌입니다. 말씀이 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8절에 말씀이 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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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뜻을 모릅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와헤히라고 기록됩니다. 와헤히, 기본형은 하야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줄이면 남성 3인칭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능동형의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직역을 하면 그가 말씀 가운데 임하셨다 그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말씀 가운데 임하세요. 오늘 여러분 이처럼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말씀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리고성 같은 거대한 인생의 여리고성들이 우리 앞에 수많은 것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겁날 것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 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말씀이 곧 누굽니까? 이 시대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수많은 여리고성들이 있습니다. 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분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 되시는 근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의 여리고성 앞에 너는 돌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인생길은 어쩌면 여리고를 돌고 있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문제 앞에 우린 여리고를 돌고 있습니다. 그때 나 혼자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함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언약궤가 같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지금으로 말하면 주님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여리고는 반드시 하나님 무너뜨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궤를 가리켜 법궤라고도 말합니다. 왜 언약궤, 법궤, 다른 말로 말할까요? 언약이란 말은 약속이란 뜻입니다. 이 약속이란 말은, 언약은 곧 말씀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 법궤라고 말합니다. 법궤는 왜 법궤라고 말하냐면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궤를 말하는 것은 말씀을 담은 궤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다시 말해서 언약궤를 멀리 했다가 사람이 죽어버리는, 목숨이 끊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끊어져 버립니다. 법궤를 빼앗기면 사람의 생명도 끊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서 이 사람이 흔들거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대로 뒤로 나가자빠지면서 문지방에 목이 부러져서 생명이 끊어져 버립니다. 무슨 말씀합니까? 법궤는 언약궤라고 말씀했는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빼앗기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끊어질 때 내 생명도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분하고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분하고 관계 끊어지면 안 됩니다. 어떤 일 있어도 예수만큼은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초대왕 사울이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말씀으로 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버렸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높이고 높일 때에 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더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계속해서 성승장구하고 내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점점 멀리하고 곧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에 언제든지 이 사람에게는 위험한 적신호가 켜질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돌풍처럼 찾아드는 환란 앞에 노출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것은 말씀을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려버립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극적인 여인입니다. 사울왕 다음에 세워진 다윗왕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부인이 미갈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미갈 여자가 그런 원래 공주 출신이었고 왕비입니다. 대단히 고귀한 신분을 가졌던 여인이었지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남편 다윗이 왕이 되면서 법궤가 자신의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왕의 채통도 잊어버리고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뛰었습니다. 이 광경을 이 부인 미갈이 창문 밖으로 내다보면서 성경은 업신여기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겼다는 것은 비웃었습니다. 깔보았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무엇을 무시합니까? 법궤를 무시합니다. 이때 성경은 이 여자가 비극적인 여자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6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미갈이 사는 날까지 자식들을 끊어버립니다. 자식을 주지 않습니다. 자식 복이 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법궤를 가까이에서 축복받은 한 사람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 법궤가 들어갔는데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 법궤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오벳 에돔의 온 집에 복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로 그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모신 이 가정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하나님의 복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에게 있는 여리고가 무엇이냐? 내가 무너뜨려 줄 텐데, 이 세 번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어떤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돌 때에 외치지 말며 둘레지 말며 따라하세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입에 말 한마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말을 못하게 하시느냐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고 진으로 돌아와 잠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재우세요. 계속해서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듭니다. 성을 한번 돌고 왔습니다. 그러거나 밤새도록 그리고 온종일 잠을 재웁니다. 성경은 하루만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일째 날 마지막 날을 남겨두고 6일 동안은 계속해서 잠을 재웁니다. 왜 이렇게 하신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여류 같은 문제를 가지고 1년 내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습니다.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아킬레스건 같은 문제가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구습을 쫓는 예수는 벗어버렸고 이제 주님과 나는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또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를 못합니다. 무엇을 못합니까? 이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아가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작정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무슨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리고성을 돌다가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하면 해결된다 그랬더니 기도한다고 무슨 해결됐냐고 그렇게 아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합니다. 전부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때로는 워낙 다급하니까 새벽 작정기도라고 본인이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늘 입에서는 불평의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돌 때에 이러한 소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너 입에서 내지 마라. 원망의 소리, 남을 헐뜯는 소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 시간 속에 내가 있으면서 자꾸 원망하고 다투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함께 가르실 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큰일 행하실 때는 반드시 입 다물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여리고 같은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지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조명합니다. 너무 남을 사정없이 헐떡고 교회 안에서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자기 발등이 불떨어져 있는데 왜 남의 발이 불떨어진 것만 보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도 수많은 태산같이 수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데 왜 그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자꾸 나쁜 것만 보시나요? 당신 마음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마다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욕구 불만이 가득합니다. 나는 열등감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사가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건강하면 나오는 말도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는 눈이 건강하면 사물이 다 건강하게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병을 먼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입 다물으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네 번째는 여호수아 6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일째 날 외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비로소 입을 열으라 말씀하는데 외치라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무리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외쳤더니 따라하세요.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지라. 지금 여호수아는 잠시 전까지만 해도 여호수아 6장 1절에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었다는 이 말씀이 강조하는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하면 저 문이 열릴까만 보고 있었습니다. 닫혀있는 문입니다. 그 문으로만 들어가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서시니까 사방 성벽이 다 무너져버립니다. 사방에 다 문 만들어 놓습니다. 모든 장벽을 다 허물어뜨립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다 허물어버리시고 어느 곳이든지 다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같은 네 가지 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구습을 쫓는 옛 모습을 벗어버립시다. 그리고
항상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오늘 여리고성 같은 이 인생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항상 입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돌아가셨어도 항상 입을 우리가 절제하면서 항상 내가 긍정적인 소리 심는 오늘 아름다운 입술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외쳐라 부르시지라 이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소리 부르짖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충격받았을 겁니다. 문이 열릴 줄 알았는데 온 성 주변의 벽이 다 무너져버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했습니다. 부르짖는 사람에게 한 가지 저는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길막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길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을 다 헐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면이 막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사면이 다 열려 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닫힌 문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